이번에는 목포와 순천국 연결해서 전남 서부와 동북권 소식 알아봅니다. 먼저 순천 연결합니다. 김다은 앵커, 최근 고흥에서 독자적인 축조 방식의 고분이 잇따라 발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고흥에서 발견된 고분에서 독특한 축조 방식이 잇따라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층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발굴 조사가 한창인 고흥군 도화면 서호치 고분입니다. 길이 10m에 높이 2m의 중형급 고분으로 지역 토호 세력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이곳 서호치 고분은 발굴 조사에서 독특한 고분 축조 방법이 확인돼 학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테두리를 만든 것은 가야 고분의 특징이지만 흙 사이 묻힌 돌을 놓는 방식은 일본의 고분 형태입니다. 시신을 보관하는 매장 주체부, 석실과 고분 입구는 백제 양식과 비슷한데 앞서 전남에서 발견된 마한의 고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출토된 접시와 관을 방대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못은 백제후기 유품과 비슷해 고분 축조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이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바가 없고 이번에 두 기의 고분에서 확인됐다는 점은 분명히 고흥군 일대의 어떤 고분 축조 방식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인근에서 발견된 복룡 고분에서도 독특한 양식이 확인되면서 역사적 가치 확인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를 토대로 고흥 지역의 독자적인 고분 축조 양식과 대회 교류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전문가 학술 대회를 개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고흥에만 최대 200여 개의 고분이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기관의 주장을 토대로 지역 독자 문화 탐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순천 문화재단이 여순 11구 문학상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번 문학상은 여순 11구의 진실,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참가 희망자는 시는 1인당 10편 이상, 소설은 200자 원고지 70매 이상의 분량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추가 접수 물량은 400여 대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석 대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과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